지금으로부터 약 18,000년 전에 지하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이 지표에 있는 물이랑 갑자기 만나니까 격렬하게 폭발을 했겠죠. 그래서 분화구에서 나왔던 화산재 그리고 다양한 화산 세설물들이 이렇게 마치 시루떡을 쌓아놓은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져서 만들어진 그런 화산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수월봉은 그 제주를 대표하는 수성 화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수성 화산이 폭발할 때 이 분화구 안에서 화산대도 나오고 크고 작은 이제 화산탄, 화산 안편 같은 알갱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. 이 수월봉은 이제 작은 안편이나 화산대들이 쌓여 있는 이 단면을 정말 오롯이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화산학 백과사전에도 마그마와 수증기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이 화산연료 퇴적층의 표준 모형으로 유일하게 소개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연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바닷속 깊은 분화구에서 하늘로 높게 솟구친 조각들. 무거움은 가까이 가라앉고 가벼움은 멀리 날아가 자리 잡으며 탄생의 순간을 생생히 증명한다. 지금 이 수월봉 화산세설층을 보시면은 이렇게 크고 작은 뭐 암석 같아 보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지층에 박혀 있는데요. 자,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휘어져 있는 모습이 일련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각도를 다 계산을 해서 선을 그어봤더니 놀랍게도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거죠. 자, 그게 바로 이 수월봉 화산 세설층과 차기도라는 무인도 바다 한 군데가 분화구의 중심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지금 저기 바다 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해수면 위로 이렇게 돌이 솟아나온 게 보이시죠? 저기가 바로 이 수월봉 분화구의 중심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저 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컴파스를 한 바퀴 돌려보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2km나 되는 거대한 화산재가 여기 있었다라는 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수월봉 일대에는 이 제주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화산재 안에는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되는 무기물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화산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. 수월봉에 오실 때는 단편적인 정보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 자연이 남긴 단서를 하나하나 수집해서 이 수월봉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를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아마 수월봉에 오시는 재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주도에서 가장 늦게 해를 만나 가장 오래 달을 품는 곳. 풍요로운 자연을 담담히 품고 있는 이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유산 제주 수월봉 화산 쇄설층입니다.